초장 위에 나의 맘 우리의 시대에 선한 목자 온화의 목자여 생수가 거친 내 영혼 소생하며 자리를 위해 우리의 길 인도하니 오랜 자리 두려운데 주께서 원수한테 사랑으로 베푸시네 선한 목자 오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기름을 머리 위에 바르시는 주님 평생에 소나심과 수가 놓치는 곳 아직도 다시 주께서 참 포근한데 나는 참 가지가 되고 소리에 주리 기도의 근데 이들의 근데 주어 주어 여서 할렐루야 하나님께 교환이 주님 대신 가지가 되어 종들 만들래 구성 일에 주리 정부의 열매 사랑의 열매 주어 주러 여서 Yes.
Yeah.
불신으로 팽배해 있습니다. 불평이 가득합니다.
급기야는 각 개인의 가정에까지 이 불평과 불신과 불만은 증폭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급기야는 하나님 집 교회 안에까지 침투해서 교회에서는 불만의 소리, 불평의 소리, 불신의 소리가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 그랬는데 그 믿음이 어디서입니까? 말씀을 붙드는 것이 믿음입니다. 말씀을 믿는 것이 믿음인데 이 믿음만 가지고 있었을 때 되는 것이 아니고 야고보서 2장 22절에 믿음은 행함으로 함께 일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믿고 그대로 행동하세요. 일은 하나님이 하실 차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빌립보서 4장 6절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나신 하나님께서 주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때로는 롤모델을 찾을 때가 있습니다. 저 사람같이 되고 싶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는 여기서 어느 시대나 어떤 사람도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단 한 분 계십니다. 이 땅에서 가장 완벽한 우리 인생의 롤모델이 되는 분 한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33세까지 이 땅에 계셨던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면 반드시 인생의 성공자가 될 것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성경을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이 땅에 오시면서 이 땅 떠나실 때까지 한 가지를 성경은 놓치지 않고 계속해서 추적하면서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이 사실을 계속해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실 때 성령으로 오셔서 성령으로 마리아 몸에 잉태하시고 성령으로 태어나셨습니다. 두 번째,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은 성령으로 귀신을 내쫓으셨습니다. 전부 성령과 함께 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누가복음 3장 21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네 번째는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아서 광야로 나가셨습니다. 이 광야에서 마귀가 시험할 때 성령으로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역시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성령과 함께 40일 금식 기도를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14절에서 15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성령의 권능으로 말씀을 가르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게 되면 누가복음 10장 21절은 예수님은 성령으로 기뻐하셨습니다. 우리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루를 지나면서 얼마나 웃을 일이 많이 있나요? 기뻐하실 일이 얼마나 있습니까? 우리는 우울한 시간을 더 많이 보냅니다. 항상 혼자 있으면 늘 침울해지고 마음이 무거운 무엇인가 자꾸 내리누릅니다. 이 시대는 결코 기뻐하고 웃을 일이 별로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천사를 통해서 전해진 첫마디는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자라. 예수님은 죄 때문에 오셨습니다. 십자가 죽으러 오셨습니다. 무엇이 그렇게 기쁘시겠습니까? 죄악된 세상, 죄악으로 완전히 오염되어버린 이 세상을 바라보실 때 주님 마음은 답답하기만 하셨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주님은 성령으로 기뻐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환경을 아무리 바라봐도 기뻐할 일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면 기뻐할 수 있습니다. 오늘 그 주인공이 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사흘 동안 계시다가 부활하셨을 때 성경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주의 영이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지라. 다시 말해서 성령께서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은 부활의 영, 생명의 영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만약에 성령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면 이 답답한 마음 속에 성령님이 내주하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을 말씀하시기를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를 만났습니다. 지금 현실이 캄캄합니다. 막다른 골목 앞에 있는 것 같습니다. 마치 낭떠러지 앞에 내가 서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도 내가 연약한 마음이 갑자기 강해집니다. 굳세져입니다. 담대해집니다. 왜 그럴까요? 성령님이 그분에게 함께하기 때문에. 연약함을 도우세요. 성경은 계속해서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나니, 대단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 시대에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지금 좌절합니다. 낙심합니다. 계속 무너지고 있습니다. 내일에 대한 꿈이 없어요. 꿈을 가졌는데 어느 날 안개처럼 사라져버렸습니다. 꿈이 어디 갔는지 없습니다. 안개는 잡아도 잡히지 않습니다. 내 꿈이 어디론가 가버렸습니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능력이 함께 하시면 소망이 넘치게 하신다 했습니다. 갑자기 소망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한 가지 기억하세요. 성령님이 함께 하느냐 함께 하지 않느냐, 영분별은 어떻게 하느냐면, 반드시 고린도전서 12장 7절 이하에 나타날 말씀을 보게 되면 성령이 함께 하실 때 아홉 가지 은사가 오는데, 이 가운데 은사 중에 하나가 어떤 은사입니까? 첫째는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고친 은사, 능력 행함, 예언, 영분별이 있습니다. 영분별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내 마음에 소망이 자꾸 생깁니다. 환경은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정반대입니다. 지옥 같습니다. 환경은 너무나 묶여버렸습니다. 주변을 돌아보니까 전부가 막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 마음속에 자꾸 소망이 생깁니다. 남편을 바라볼 때 자꾸 남편은 실패하는 것 같은데, 근데 그분을 볼 때마다 자꾸 소망이 생깁니다. 이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그분에게 성령의 능력이 함께하기 때문에. 성경 분명히 말씀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신다 했습니다. 직접 내 눈으로 보이는, 육의 눈으로 보일 때는 모든 게 절망으로 보이는데 마음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 저분이 성령의 능력을 가졌구나. 어떻게 영분별하냐면 저분 마음속에 항상 소망적인 소리만 나와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성령의 능력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소망을 가진 사람은 성령의 능력을 가진 자입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은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하시겠습니까? 은혜의 성령. 은혜 생활하는 분이 계세요. 은혜 생활합니다. 그런데 이 은혜가 무엇이냐면, 계속해서 성령님은 어떤 영이냐면 축복의 영이시고 기쁨의 영이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영이고 꿈을 주시는 영인데, 절대 절망이 오지 않습니다. 은혜의 성령이란 말은 교회 생활이 날마다 은혜스럽습니다. 그 은혜가 어떤 것일까요? 마음이 평안이 옵니다. 기쁨이 옵니다. 환경과 전혀 상관없습니다. 내 마음이 자꾸 평안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안식을 얻어요. 항상 사람이 마음속에 자꾸 어둠은 사라져버렸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분들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어떤 소리일까요? 전혀 부정적인 소리가 나오지 않습니다. 은혜의 소리만 쏟아집니다. 이 사람이 바로 은혜의 성령을 받은 사람입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에스겔 37장 1절에서 2절 말씀은 또 이렇게 정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잃어버렸던 이 에스겔 시대에 환상을 하나 보여주셨습니다. 환상을 보여주시다. 그게 뭐냐면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절비합니다. 가득 있습니다. 태산을 이룹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뼈가 말랐는데 아주 말랐더라. 바싹 말라버렸습니다. 뼈를 만지면 이 뼈 조각들이 어스러질 것 같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 인생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뼈 조각들이. 이 시대가 마치 에스겔에게 보여주던 골짜기에, 그 골짜기에 마른 뼈들입니다. 전부 말라버렸습니다. 교회가 전부 개인주의로 흘러버렸습니다. 교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에 잣대를 갖다 대서 조금만 뒤틀려버리면 교회 미련 없이 버려버립니다.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마른 뼈조각 같은 이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은혜가 말라버린 시대에 가정의 사랑이 말라버렸습니다.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그 사랑은 언제든지 변화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 저주하고 도망가버렸던 베드로, 예수님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한마디도, 3일 전에 예수님 부인하고 저주했던, 그리고 도망간 이 베드로를 향해서 찾아오신 우리 예수님은 베드로를 보실 때 뭐라고 그러셨어요? 너 왜 도망갔니? 너 나 저주했잖아. 너 나 부인했잖아. 이런 말씀 한마디 하지 않습니다.
바닷가에 나타나신 예수님은 아침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고기도 떡도 숯불에 구우시고 베드로를 부르셨습니다. 이리 와서 조밥 먹자. 부르셔서 베드로를 마주보고 앉혀놓았습니다. 침묵의 시간이 흐릅니다. 베드로와 예수님 마주보고 앉아있습니다. 아마 베드로는 고개를 들 수 없었을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3일 만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조마조마했는지 모릅니다. 3일 전에 예수님께서 지적하실까 봐서 얼마나 가슴을 조였는지 모를 것입니다. 도망갔던 그 모습이 자기 생각하니까 너무 부끄러웠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주님은 전혀 그 말씀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한마디 말씀입니다. 아침 먹자. 그러시더니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너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한마디 묻습니다. 이 사랑이 뭐냐면 아가페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나 너 위해서 죽었어. 나 너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죽었다. 너 그렇게 아가페, 이 사랑은 무조건 주는 사랑입니다. 희생의 사랑.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랍니까? 제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 말은 필레오입니다. 조건부입니다. 한글에는 같은 사랑인데 내용은 달라요. 이 베드로는 고백하기를 나는 그런 사랑을 못했습니다. 필레오가 어떤 것입니까? 이성적인 사랑, 친구와의 우정을 얘기합니다. 이건 언제든지 깨지기 십상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대단히 위험한 사랑입니다. 아무리 부부가 사랑하고 아무리 친구와의 우정이 있어도 내가 조금만 이해 타선이 맞지 않으면 언제든 그건 깨지는 사랑입니다. 주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습니다. 도망가도 저주해도 부인해도 주님 찾아가서 다시 그에게 사랑의 손을 내미시는 이런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른 뼛조각 같은 우리 인생. 그런데 여기에 절망이었습니다. 나라를 잃어버렸던 에스겔 이 시대에 성경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37장 1절에서 2절에 하나님의 신이 이 뼛조각에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뼛조각에 성령님 하나님의 신이 임하니까 다 살아나버립니다. 큰 군대를 이룹니다. 우리 민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가정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내 가정이 무덤 같습니다. 마른 뼛조각 같은 내 가정에 하나님 은혜는 있는 것 같지만 은혜가 없습니다. 포장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부부의 사랑 포장되어 있습니다. 전부 껍데기 위선적인 모방하는 이런 가정들이 있습니다. 남들이 볼 때는 대단히 행복한 게 보이는 것 같아도 화려한 포장이 되어 있는 그것을 포장지를 뜯었더니 그 속에는 썩어버린 쓰레기 같은 것들이 잔뜩 들어있습니다. 이런 내 마음속이 그런 마음인데 하나님 신이 내게 임하시니까 살아납니다. 오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면 우리는 반드시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5장 16절에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을 쫓아간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요? 성령보다 앞서가지 마십시오. 내 인생이 이 성령보다 앞서가버리면, 내 생각이 성령보다 앞서가버리면 실패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성령을 쫓아갈 수 있을까요? 항상 내가 가는 앞길에 성령님 앞에 가셔야 되는데 그 이런 사도행전 1장 14절에 기도하시면 성령님이 나를 인도합니다. 컨트롤 합니다. 어떻게 해요? 성령님 나는 무능합니다. 성령님 나는 무지합니다. 어린아이 같은 인생이라 제가 앞뒤를 분별하지 못합니다. 나는 한치 앞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 제가 가는 이 길을 성령님이 인도해 주세요. 저는 성령님만 의지합니다. 성령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립니다. 그리할 때 그런 고백을 할 때 성령님은 반드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성경은 에베소서 5장 18절에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 충만을 받으라. 성령 충만하십시오. 우울증이 언제 들어오지 않는지 아십니까? 내가 기쁨이 충만할 때, 감사가 충만할 때, 은혜가 충만할 때는 우울증은 사라져버립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그러므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을 말씀하시기를 성령을 소멸치 말라. 한 가지 기억하세요. 기도하지 않고 은혜 생활하지 않으면 성령은 떠나버리십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성령 시대인데 성령님께서 하나님이 성령님을 부어주실 때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 보게 되면 말세에 모든 육체에 내 영을 부어주리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마지막 때입니다. 모든 육체 누구나 대상에 상관없이 어느 나라든 어느 민족이든 인종 초월합니다. 성별을 초월합니다.
지방을 초월합니다. 언어를 초월합니다. 문화를 초월해서 누구든지 주의 영, 성령을 물붓듯이 부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사모하십시오. 성령이 반드시 여러분께 임재하실 것입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우리 자유해져야 됩니다. 영혼의 자유함도 얻어야 되고 육신의 자유함도 얻어야 되고 환경에 묶인 것 다 자유해져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는 다 풀어줬습니다. 베드로 빈배 묶인 것 풀어주십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 이하의 말씀 보게 되면 빈배 만났던 이 베드로 밤새도록 금을 던졌는데 고기 한 마리 못 잡았습니다. 배가 육지에 묶여 있습니다. 묶여 있지 않는 배는 다 떠내려가 버립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배를 타시더니 천마디가 배를 육지에서 뛰기를 청하시고 무슨 말입니까? 육지에 묶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가장 먼저 베드로 같은 빈배 인생 만난 사람에게 그 배에 주님이 오르시면 반드시 예수님의 빈배 같은 내 마음속에 주님이 오시면 반드시 묶인 거 풀어져 버립니다. 내 마음속에 묶인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원 안에 묶어놓은 것, 미움에 묶어놓은 것 이런 거 다 풀어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죽은 나사로 살려내실 때 수족을 풀어 놓아다니게 하라. 풀어주세요. 메인나귀 맞은편 마을로 가라. 거기 메인나귀 이슬이니 풀어 내게로 데려와. 끌고 오라고 말씀합니다. 전부 풀어주십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 제대로 만나면 다 풀어집니다. 오늘 이 축복의 주인공이 여러분이신 것을 믿습니까? 성경을 계속해서 가겠습니다. 오늘 말씀 듣는 것만으로도 여러분 은혜로 아십시오. 성경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역사적인 인물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시대가 다 다릅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소개되는 네 사람은 시대가 다 다른 시대에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한결같이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가장 최악의 상황에서 이 사람들이 최고의 자리에 올라간 사람들입니다. 국무총리가 되었고 왕이 되었고 민족의 대지도자가 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또 공통점이 어떤 것이냐면 그들이 출세할 만한, 높아질 만한, 머리가 될 만한 조건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배경이 없습니다. 가진 돈이 없습니다. 돕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전부 시기 질투하는 사람들밖에 없었습니다. 이 사람들 가운데 구약에 특별히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셉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17세에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노예로 팔려간 사람입니다. 그 당시 강대국이었던 애굽에 팔려간 그는 13년 동안 그런 감옥살이도 했습니다. 모함도 받았습니다. 죄수의 몸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가 나이 13년 흐른 30세에 놀랍게도 애굽의 국무총리가 됩니다. 이 사람 애굽의 지식이 하나도 없습니다. 가진 돈도 없습니다. 아는 사람도 없습니다. 이 사람은 구명운동 해주거나 돕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사람은 최악의 상황입니다. 애굽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런데 남의 땅에 왔던 이 사람이 13년 만에 국무총리 된 것은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창세기 41장 38절에 하나님의 신이 그와 함께 하였더라. 하나님의 신이 성령입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세상 조건 돌아보면 하나도 나 가진 것도 없어요. 불리합니다. 무엇을 하려더니 첫째 돈이 없습니다. 돕는 사람이 없습니다. 배경이 없습니다. 지식도 없습니다. 평범한 사람 가운데서 난 평범할 뿐입니다. 도대체가 평범한 사람들에게 비범한 이런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신이 나와 함께하면, 다시 말씀해서 성령이 함께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요셉처럼 들어 세우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시대도 반드시 하나님 찾는 요셉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신이 함께해야 됩니다. 기도하실 때 여러 가지 기도하는 것보다 가장 중요한 생명 같은 성령님을 구하십시오. 반드시 그러면 어느 날 내게 성령이 임재하십니다. 성령은 사모하는 자에게 임하신다 했습니다.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는 여호수아 1장 1절을 보게 되면 개역 성경에는 모세 시종자, 개역 개정 성경에는 모세 수종자입니다. 시종이란 말은 한자로 모실 시 따를 종자를 쓰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모세 몸종입니다. 모세 신부름 하는 사람입니다. 이때 사람이 몇 명이 있었습니까? 출애굽기 12장 37절에 장정 60만 명이 있었습니다. 60만 명 중에 모세 몸종이 대지도자가 됩니다. 민족을 이끌어가는 대지도자가 되어서 가나안 땅의 영웅이 됩니다. 이 사람에게 성경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이 사람은 모세 후계자가 될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가 성경은 강조합니다. 신명기 34장 9절에 여호수아에게 모세가 안수할 때에 하나님의 신이, 지혜의 신이 충만하였더라. 하나님의 신 성령이 임합니다. 요셉에게도 하나님의 신이 있었고 또
여호수아에게도 하나님 신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있습니다. 이 다윗은 목동이 왕이 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성경에 보게 되면 사무엘 하나님의 종이 이 이새 다윗의 아버지 집에 가서 그 아들들 중에서 한 택한 사람이 있으니 그를 기름부어 왕으로 세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연히 사무엘은 이 다윗의 집에다가 정가를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이 아들 중에 있으니 다 불러 모아라 놓아라고 했을 것입니다. 갔을 때 다윗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덟 아들 가운데서 일곱 아들만 있었습니다. 다윗은 막내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그 아들들을 보면서 어느 아들인지 몰라서 한 사람한테 볼 때는 전부가 인물들이 준수하고 아, 이 사람인가 보다 했더니 하나님 계속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사람이 일곱 아들 다 지나갔습니다. 사무엘이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아버지 이삭이 묻습니다. 아들들이 없느냐? 더 없느냐? 물었더니 이때 비로소 다윗의 아버지가 하는 말이 말재가 남았는데 여덟판에서 광에서 양을 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여기서 무슨 의미를 깨달을 수 있냐면 다윗의 아버지는 다윗을 아들로 축에도 넣지 않았습니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무시했습니다. 나중에 다윗이 시편에 자신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부모도 나를 버렸습니다. 내 형제에게 내가 객이 되었습니다. 외인이 되었습니다. 이런 고백을 그가 노래를 지어서 불렀던 슬픈 노래가 시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다윗을 선택했는데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에 하나님의 신이 다윗을 감동하니라. 하나님 신이 함께 했던 다윗은 신약에 와서 마태복음 22장 43절에 다윗은 성령의 감동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하나님 신은 신약의 성령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도 성령이 함께 했습니다. 또 한 사람 다니엘이 있습니다.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이 사람 국무총리 됩니다. 다니엘서 5장 11절을 보게 되면 이 다니엘을 가리켜서 느부갓네살이라는 이 바벨론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 속에는 거룩한 하나님의 신들의 영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그 마음속에 와 계십니다. 오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요셉도 요수아도 다윗도 다니엘도 다 하나님의 신 성령이 함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내게도 성령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세우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염려할 일이 없습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인생은 어차피 종교를 떠나서 어느 국가든 어느 민족이든 문화를 떠나서 누구에게나 환란은 옵니다. 시험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습니까? 성령께 의지해야 됩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면 능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요셉과 그리고 여호수아, 다윗과 다니엘 이 사람들이 최악의 상황에서 최상의 자리에 올라가는 이 사람들 모습을 보면서 성경은 야고보서 4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성령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힘을 너무 믿지 마십시오. 그 자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내 능력, 물질이 능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한시적입니다. 언제든지 하나님 거둬버리면 물거품처럼 사라져버린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 땅에서 권력가들이 큰 소리 쳐도 100년을 넘어가는 권력가가 없고 아무리 재벌이라고 떠들어도 자기 생명 하나 살리고 죽이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 힘으로 안 된다. 내 능력으로 안 된다.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큰 산은 내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될지어다. 스가랴 4장 7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큰 산은 내가 무엇이냐?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평지가 되리라. 이 말은 내 인생 앞에 가는 길에 첩첩첩첩 태산 같은 산들이 문제 산들이 가로막히 있다는 것입니다. 큰 산 같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냐 이 말씀은 무슨 말입니까? 성령이 나와 함께할 때 큰 산 같은 문제도 평지를 만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평탄한 인생길을 만들어내는데 여기서 말씀하시기를 그가 머릿돌을 내어놓을 때 은총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머릿돌이 무엇입니까? 큰 산 같은 문제가 다 해결되고 나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서 내 가는 길을 하는 인생길을 열어주실 때에 머릿돌을 내어놓으라는 것입니다.
머릿돌을 내게로 기반하면 은총은총이 그에게인데 이 머릿돌이 바로 누구냐면 사도행전 4장 11절에 머릿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머릿돌 되시는 예수, 그분을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앞세우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머릿돌 되시는 예수님을 내놔라. 그에게 은총은총이 그에게 있으리라. 하늘에서 은총이 내려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은총이란 말은 가장 사랑하시는 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머릿돌 내어놓을 때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 자랑하세요. 그래서 내가 나된 것이 내 스스로 잘된 것이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예수님 안에서 내가 잘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태산 같은 문제 경제 만들어주신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머릿돌 내어놓으라고. 내 가정이 잘되고 행복하고 회사에서 내가 날마다 하나님의 성전을 해야 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를 위하여. 사업이 잘 돼야 됩니다. 예수를 위하여. 여러분 자녀가 건강하고 세상 자녀보다 머리 돼야 됩니다. 목적이 뭡니까? 예수를 위하여. 머릿돌을 내어놓을 때에 은총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오늘 그러면 어떻게 하면 성령을 받을 수 있나요? 세 가지를 명쾌하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8장 15절에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8장 17절에 주의 종이 안수를 할 때 성령이 임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0장 44절에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임합니다. 오늘 시간 여러분 말씀 듣고 있는 이 시간 성령님이 임하신 것을 믿습니까? 할렐루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이 오신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면 결론입니다. 오늘 말씀에 요한복음 15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할 것이오. 그가 나를 증거한다. 누굴, 나가 누굽니까? 예수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예수님 증거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 마지막 떠나시면서 하늘 올라가실 때 하신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어라. 예수님 증인 되는 것입니다. 증인이 뭡니까? 법적 용어입니다. 이렇게 증인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을 믿으십시오. 구원을 받습니다. 그분이 천국의 주인 되시는데 우리 함께 구원받고 천국 가십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정인되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는 어느 곳이 가든지 십자가 정인되시고 오늘 성령이 나와 함께 할 사람은 어느 곳이 가든지 입만 열면 예수를 전합니다. 은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마음껏 동서남북에 내 입이 건강하게 해주신 것도 전도하라고 주셨고 예수 이야기하라고 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건강할 때 열심히 건강한 몸을 가지고 전도 많이 하시고 범사에 이 한 주간뿐 아니라 영원히 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성령님이 동행하시는 성령의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마태복음 3장 11절 따라서요. 성령님은 따라서요. 예수님께서 성령이 임하실 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요. 성령과 불입니다. 성령님만 주신다는 것이 아니라 성령과 불. 성령과 불은 뗄려야 뗄 수가 없습니다. 성령 따로 불 따로가 아닙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반드시 불이 동반되는데 그 불을 뭘 상징하나요? 내 마음이 뜨거워진다는 것입니다. 열정적입니다. 모든 인생의 사고가 적극적입니다. 우리에게 불이 있어야 돼요. 이 불이 있는 곳은 뜨겁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뜨거운 사람, 가정도 뜨거운 예정이 있는 은혜가 있는 가정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5절에서 7절까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하나님 빛 가운데 계신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서로 사귐이 있고. 무슨 말입니까? 불은 반드시 빛을 동반합니다. 어둠을 쫓아냅니다. 불이 있으면 성령의 불이, 성령과 불이 나와 함께할 때 내 마음은 어둠은 없어요. 여기서 기도가 들어가야 됩니다. 빛 가운데 행하면 하나님 빛이시기 때문에 서로 사귐이 있다 그래요. 기도가 통합니다. 말이 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대화가 막혀버린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나는 마음이 어두운데 빛이 아니에요. 빛과 어둠은 반드시 공존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빛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밝은 마음을 가지고
부정적인 생각 버려버리고 긍정적인 믿음 가지고 기도 시작하십시오. 반드시 성령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는 성령님과 동행하는 이 민족, 한국교회, 여러분 가정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